안녕하세요. 아트미디 N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RME의 대표작 ADI2 Pro랑 ADI2 FS 이 두 제품을 이제 집중적으로 비교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마리와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다 컨버터니까요. 사실 제품 소개로 하려고 하다가 어차피 새 제품 다 나온 지 좀 오래된 제품이다 보니까 소개로 하긴 좀 그렇고 제품 비교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교는 AD, DA, 그리고 헤드폰 이렇게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비교를 시작하기 전에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말이 맞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직접 한번 테스트할 수 있다면은 직접 테스트해보고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 건데요. 우선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아마리가 좋긴 좋습니다. 아마리가 AD도 그렇고 DA도 그렇고 헤드폰 사운드도 그렇고 제일 중립적이면서도 해상도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아마리를 약간 레퍼런스로 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AD 컨버터 같은 경우 AD2 FS나 아니면 AD2 Pro FS 두 제품 모두 다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같은 AD 시리즈인데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을 이제 비교해 보니까 우선 아마리는 다 좋다라는 가정하에 AD2 Pro 같은 경우는 하이 미드 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요. 되게 솔직하고 꽤 투명한 사운드가 입력이 돼요. 대신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부드럽게 들어오는 느낌입니다. 있는 그대로라기보단 좀 부드럽게 들어와요. 근데 반대로 AD2 FS 같은 경우는 로우 프리퀀시는 되게 두껍게 들어오던데 대신 초고역대가 살짝 아쉽게 좀 컷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받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로우는 이제 좀 상당히 넓은 편인데 이 초고역대가 아마리하고 이 AD2 Pro에 비하면은 조금 컷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아마리랑 AD2 Pro랑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지 일반적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라인 입력이랑 비교해보면 솔직히 AD2 FS가 정말 좋습니다. 100만원 언저리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AD2 FS가 소리가 좋긴 좋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 새 제품을 계속 전환해가면서 들어봤는데 AD2 Pro 같은 경우는 하이 대역하고 미드 대역이 아마리랑 좀 되게 비슷한 색깔이고 반대로 로우 같은 경우는 AD2 FS랑 아마리랑도 조금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AD2 FS에서 로우만 빼고 AD2 Pro에서 하이 미드만 떼서 붙여버리면 약간 아마리의 AD 성향이랑 되게 비슷해질 것 같아요. 반반 닮은 거죠. 근데 오해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소리 색깔이 좀 비슷해 보였다는 거지 동급이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DA로 넘어가 볼게요. DA는 확실히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색깔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새 제품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놀란 게 뭐냐면은 같은 RME가 AD2 FS랑 AD2 Pro FS가 색깔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AD2 FS랑 아마리랑 색깔이 되게 비슷해요. 저는 아마리가 예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랑 같이 비교하면서 들어봤을 때는 아마리 사운드가 그러니까 하이 미드 대역대가 특히 되게 화려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그만큼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당연히 컨버터들한테는 소리 차이가 그래도 꽤 나다 보니까 오히려 잘 나오는 아마리의 하이 미드 대역을 제가 이제 화려하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이 AD2 Pro랑 AD2 FS랑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되게 중립적이더라고요. 되게 플랫합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AD2 Pro FS 같은 경우가 제가 맨 처음에 제 블로그를 보셨던 분들은 아마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뭐 컨버터 전쟁, 뭐 오디오 인터페이스 전쟁 해가지고 포스팅을 하나 올렸던 게 있는데 그러니까 초창기에 2016년도에 나왔던 AD2 Pro 같은 경우가 그때는 FS가 아니었습니다. 스티디 클럭이 들어가 있던 AD2 Pro였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플랫했거든요. 아, 그때 당시에 심포니 빵빵 나오죠. 그 다음에 이클립스 말도 안 되는 이제 웨이브 샤워 나오죠. 타스캄 DA3000 같은 경우도 중저열대 빵빵 때려주죠. 근데 AD2 Pro는 되게 플랫했었거든요. 그런데 AD2 Pro FS 같은 경우는 하이파이 성향이 상당히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이 프리퀀시랑 미드 대역이 되게 조화롭고 되게 예쁘게 들립니다. 보컬 대역이 좀 앞으로 나와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반대로 아마리하고 AD2 FS 같은 경우는 되게 깨끗하고 밸런스도 좋고 굉장히 플랫하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부러 더 듣기 좋거나 아니면 돋보이게 앞으로 내주는 그런 주파수 대역이 없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플랫하게 들립니다. 제가 회사에서 AD2 Pro FS랑 AD2 FS를 비교했을 때는 못 들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이제 여기 작업실에서 이제 테스트하면서 확실히 알게 됐는데 바로 저음입니다. 회사에서는 한 200만원 정도 되는 5인치 스피커로 이제 테스트를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5인치 스피커에 서브 대역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못 느낀 것 같고 제 작업실에서 6.5인치 암피언 218로 들어보니까 그 차이가 바로 들리더라고요.
힙합이든 EDM이든 아니면 락이든 킥과 베이스를 들어보면은 82 Pro FS가 제일 잘 나오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느낀 게 82 Pro의 베이스는 살짝 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음역대 아래서 들려야 되는 사운드가 약간 중간이나 아래 사이 이렇게 좀 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힙합이나 아니면 EDM처럼 808 베이스나 킥 샘플로 만들어진 그런 곡들을 들어보면은 아마리나 82 FS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들려요. 킥, 특히 이제 킥 같은 경우에서 붕붕 들리죠. 그런데 82 Pro FS 같은 경우는 한 여기쯤? 여기쯤에서 들려요. 그러니까 살짝 떠요. 그러니까 서브가 82 FS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 거죠. 확실히 5인치로 들었을 때는 그 스피커도 꽤 좋은 건데 그걸로 들었을 때는 제가 완전히 바로 못 들었는데 이제 6.5인치 스피커로 들어보니까 바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82 FS가 서브 대역이 더 잘 나와줍니다. 아마리나 82 FS EA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랫하고 밸런스도 되게 좋습니다. 82 Pro FS 같은 경우는 확실히 두 제품에 비교하면은 완전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사운드보다는 약간 하이파이 성향이 섞인 좀 예쁜 사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상하실 때는 솔직히 더 재밌게 들을 수는 있어요. 아 근데 82 FS DA 정말 좋네요.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지금 70만원인가 밖에 안 하는데 거의 사운드 컬러도 거의 아마리랑 비슷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마리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성향이 비슷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헤드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스트해보는 헤드폰은 오스트리안 오디오 하이 65X하고 그리고 제 슈어 535 이어폰으로 한번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헤드폰도 역시 아마리가 제일 좋습니다. 가격의 차이는 어쩔 수가 없네요. 어쨌든 82 Pro FS랑 82 FS랑 계속 바꿔가면서 들어봤는데 82 FS 헤드폰은 역시 DA랑 똑같 같이 플랫한 느낌입니다. 심심해요. 근데 밸런스는 좋습니다. 82 Pro FS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아마리랑 82 FS에 비교하면은 조금 더 이제 하이파이 성향이 강하긴 한데 분리도나 디테일 이런 거는 훌륭합니다. 솔직히 82 Pro FS 헤드폰 단자 정말 좋아요. 그리고 포트가 두 개잖아요. 그러면은 밸런스드 헤드폰 가지고 계신 분은 그렇게 두 포트 사용해서 밸런스드 헤드폰 연결해서 사용 가능하십니다. 확실히 RME가 하이파이 시장을 많이 공략하는구나 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 하이파이라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파이 오디오에서 나온 디아블로를 한번 RME 82 데크랑 비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진짜 실제 하이파이 제품들처럼 되게 화려하고 예쁘게 들리는 일부러 그렇게 튜닝한 사운드는 아니고요. 느낌이 약간 하이파이 같다는 거지 모니터 한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디테일이 없 아니면 분리도가 완벽하지 않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분리도 디테일 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82 Pro FS는 감상용이지 작업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아주세요.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쓴 장비입니다. 그럼 아마리를 이제 배제하고 82 FS랑 82 Pro FS끼리만 정리를 좀 하자면 AD 같은 경우는 82 Pro FS가 조금 더 깨끗하고 밸런스도 좀 더 좋은 편입니다. 대신 82 FS 같은 경우는 저음을 좀 더 잘 받아줘요. 하지만 82 Pro랑 비교했을 때 살짝 아쉬운 부분은 조금 더 빨리 컷되는 하이 프리퀀시죠. 하지만 DA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82 FS가 좀 더 플랫해서 좋은 것 같아요. 심심하지만 대신 밸런스는 정말 좋고요. 82 Pro FS 같은 경우는 확실히 청감은 정말 좋습니다. 베이스가 살짝 떠있는 게 좀 아쉬울 뿐이지 듣는 맛이 있어요. 헤드폰도 DA랑 같은 의견입니다. 대신 물론 밸런스드 헤드폰 사용하실 분들은 무조건 82 Pro FS로 가셔야죠. 82 FS는 헤드폰 단자 하나하고 언밸런스드만 됩니다. 어쨌든 AD, DA, 헤드폰 세 종목 모두 450만원 하는 아마리의 압승입니다. 3관왕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면 두 AD 제품도 정말 훌륭하죠. 그 가격대를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만약에 이미 디지털 입출력이 있는 그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미 갖고 계신다면 82 FS가 업그레이드 하기에는 베스트 초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70만원 정도 하는데 컴퓨터랑 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인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기랑 연결을 해서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번거로움 때문에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스피디하이프가 지원되는 저가형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계신데 업그레이드는 하고 싶은데 돈은 부족하고 근데 사운드 차이는 확연하게 나는 걸 갖고 싶다면은 뭐 무조건 82 FS죠. 70만원 정도 투자에 AD가 됐던 DA가 됐던 훨씬 더 좋은 사운드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번 비교를 해보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는 비싸게 주고 산 아마리가 제일 좋아서 천만 다행입니다. 별 차이 없었으면 저 울었을 거예요. 뭐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그냥 제 귀로 들은 사운드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냈을 뿐이죠. 그러니까 뭐 저렇게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 fade out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